경기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공항에 준비된 경기도민 전용 버스를 타면 입국자가 원하는 목적지 시군까지 태워다 주고 시군에서 제공하는 관용차 등을 갈아타 집에 갈수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안에 버스 대합실이 마련됐습니다. 입국자들이 탑승 신청을 하고 시간이 되자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버스 기사가 승객을 맞고 여느 공항버스 노선과는 좀 다릅니다. 각 시군마다 현재 거점 정류소가 따로 생겨 이 정류소 외에는 서지 않습니다. 해당 정류소까지 가면 그 다음엔 시군에서 준비한 관용차 등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택이나 숙소 등 저마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일반인하고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운행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거. 그리고 거기 도착을 해서도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과연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이제 또 집에까지도 이제 태워다 준다고 하니까, 네, 뭐 비용은 개인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만 태워주는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입니다. 28일부터 미국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폭을 넓혔습니다. 경기도는 전용 공항버스 10개 노선을 이용하여 인천공항 탑승자를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거점 정류소 하차 후 시군이 제공한 관용차, 콜밴 등 연계교통수단 85대를 활용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모두 10개 노선, 21대 규모.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접촉자를 줄일 수 있어 경기도는 2차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기 지역 15개 거점 정류소까지 하루 55회 운행하며 노선 및 운행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상황실이나 시군 상황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